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안녕하십니까. 필립 인테리어 정재우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서는 뭐 유일무이하고 뭐 전국적으로도 이 정도만큼의 매머드한 그런 단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있긴 있겠지만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이쪽에는 많은데 부산 경남 이쪽으로는 뭐 이렇게까지의 대단지는 진짜 유일무이하다고 봐도 되는데, 물론 화명동에 있는 이제 카이저, 롯데캐슬 카이저도 5,000세대가 넘는 세대라서 어마무시한 규모를 내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7,374세대 동만 해도 80개의 동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어디냐? 2001년도 이제 6월에 입주한 용호동의 LG 메트로 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자체의 시티, 용호동에서 도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도 80개의 동을 있다 보니까 평수도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24평, 뭐 27평 등등등등 해서 92평까지 뭐 빠지는 평수 없이 정말 많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살고 계시는 분들의 특성이 20평대 이제 신혼이든 뭐 전세를 통해서 시작하셨다가 점점점 이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30평대, 40평대, 뭐 심지어 뭐 5, 60평, 뭐 70평, 90평까지도 계속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문화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만의 이제 장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못 가시고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엄청 핫한, 뭐 다른 의미로 조금 핫했던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아파트 단지 그 규모로 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엄청 핫했던, 반대로 이제 저희는 고객이 엄청 많이 빠졌었던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니 굳이 인테리어 업체를 찾지 않고 뭐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보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탓에 조금은 이제 주춤했었는데, 7,000세대가 넘는 그런 대형 단지다 보니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가가호호,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뭐 이사가 조금 더 빈번해지는 이런 추세라서 앞으로도 훨씬 그 많은 수요가 생길 것 같아서 LG 메트로에 입주하시는 분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하시다가 대형 평수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LG 메트로 시티 46평형 특이점 또는 이제 장점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른 부분은 사실 뭐 여타 아파트나 다른 평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주목할 부분은 보통은 안방과 안방 맞은편 방 사이가 조금 거리가 있거나 벽에 단차가 있어서 독립된 공간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하나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우리 LG 메트로의 46평을 보시면 안방과 안방 맞은편 방의 그 벽의 레벨이 동일하다 보니 뭐 기존에도 중간에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방만이 이제 부부의 공간이 아니라 안방 맞은편까지 서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잘리는 느낌이 싫다 하시면 뭐 그 문을 철거를 해서 벽을 깨끗하게 마감한다면 오히려 거실이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46평이지만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문 공간이 좋다 그러면 독립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LG 메트로 46평의 이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이점, 뭐 이거는 뭐 46평만의 특이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이제 20년이 훌쩍 지난 그런 구축이다 보니 확장했을 때는 사실 양쪽에 날개벽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 샤시를 철거하고 확장을 했을 때 기존 날개벽들이 이제 내력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철거가 힘들다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마저 그 나름대로 이제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뒤에 나올 거니까 같이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의 사진을 보시면 예전과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딱히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크한
우드 또는 화이트로 도배가 되었다가 지금은 조금씩 고객들이 직접 원하는 취향에 어울리는 그런 색상들이 조금씩 이제 첨가가 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전체 화이트 톤에 과하지 않은 따뜻한 우드 톤을 가미하면서 본인의 개성도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화이트 앤 우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또 그런 색깔이긴 한데 그 우드 톤에 따라서 분위기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화이트 앤 우드라고 해서 다 같은 컨셉이 또 아니다. 이런 자세한 그런 컨셉이나 느낌, 그런 무드들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거실 확장에 대한 약간의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집처럼 튀어나온 벽을 활용해서 레벨을 맞춘 수납이 깔끔하게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제 가구 옆면이 보이는 것보다는 도배나 그 집의 마감재가 같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마감이 좋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도 넓히고 그다음에 예쁜 펜던트와 식탁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그만의 다이닝 공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축 특성상 주방이 조금 협소하다, 좁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다이닝 공간을 빼면서 분위기와 공간감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는 누수에 대한 우려가 없다. 물론 이제 전문가를 통하시면 이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되는데 이제 확장에 대한 의사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강추하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LG 메트로 46평의 주방 부분을 같이 살펴볼 텐데 뭐 2000년도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는 주방과 거실을 분합하는 그 문이 있는 게 이제 트렌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이 있으면 고급, 없으면 일반적인 소형 아파트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지어졌었는데 들어가는 게이트 부분이 벽이 많이 두꺼워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땐.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그 벽이 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벽만큼의 기역자 주방. 딱 전형적인 2000년도 그 무렵 이제 주방이 레이아웃으로 딱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시공된 사진을 보니 깔끔하게 일자 주방으로 만들었어요. 반대편에는 냉장고와 키 큰 장 그리고 요즘 우리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집안에 이제 좀 향기로울 것 같은 그런 카페장 이렇게 딱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20년 된 주방이다라고 절대 안 보여요. 진짜 이번에 신축된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렬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또 11자로 정리를 하다 보니 가벽이었던 그 게이트 부분도 엄청 넓게 만들다 보니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도 엄청 개방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정말 훨씬 더 진짜 요즘 아파트 같은 그런 분위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가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술 더 뜨자 그러면 약간의 배수와 급수를 이제 조정을 해서 주부님들이 원하시는 그 아일랜드와 메인 주방, 대면형 주방을 만드는 걸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조에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차라리 깊숙한 공간들, 반대편 공간을 활용해서 키 큰 장과 냉장고를 기기들을 한쪽으로 모으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메인 주방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뭐 이건 LG 메트로 시티 뿐만 아니라 요즘 구축을 공사를 하시려고 또는 공사를 하고 계신 또는 뭐 향후에 이제 하실 모든 분들 뭐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바로 뭐냐? 이제 에어컨 부분이죠. 예전에는 뭐 벽걸이나 아니면 이제 스탠딩 투인원을 통해서 이제 안방과 거실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요즘 대부분 이제 공사를 하시려는 분들의 니즈는 천장에 깔끔하게 매립되는 시스템 에어컨을 다들 목적을 두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에어컨 시공하는 거는 사실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리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외기 부분일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작다 보니 외부 창문 밖으로 해서 이제 벽에다가 시공하기도 했었고 애초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 시스템 에어컨으로 넘어오면서 실외기가 엄청 많이 커졌다라 말이죠. 기존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밖에 벽에 매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 또 많은 아파트들은 단지 내에서 외부에 이제 실외기를 꺼내놓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다들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해서 저희가 살펴보니 기존에 이제 안방 쪽에 창고 공간이라 해서 좀 여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샤시를 교체하면서 약간 분할을 해서 이제 별도의 실외기실 같은 공간을 조금 여유를 줘서 이제 시공을 새롭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는 터닝도어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실외기 자체에서 뭐 소음, 그 팬이 돌아가는 소음도 많이 크고요. 그리고 그 팬에서 뿜어내는 열기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원하려고 에어컨 설치했는데 이런 별도의 공간 분할을 시켜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집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열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단열과 이제 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구축이라는 느낌 안 들고 좀 세련되고 깔끔하게 실외기를 내 눈으로 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LG 메트로 시티 46평형에 대한 특이한 부분과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랜선 집들을 통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구축이 신축 같다 이렇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LG 메트로시티 46평 랜선 집들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화이트 베이스로 심플하게 꾸며준 모습인데요. 평수 대비 좁은 현관이다 보니 좀 더 넓어 보이게 연출하기 위해서 전신 거울을 설치했으며 맞은편에는 행잉형 타입의 신발장을 더해 공간감을 살려주었다고 해요. 중문은 비대칭 여닫이 도어로 공간을 분리해 주었는데요. 라운드가 들어간 스퀘어 타입의 투명 유리를 시공해 개방감 있으면서 디자인적인 효과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도 화이트 베이스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었는데요. 천장에는 사각 등박스를 시공했으며 메인 조명 없이 간접 등박스와 매입등만으로만 거실의 조도를 적절하게 맞춰준 모습이네요. 중앙에는 화이트 컬러의 실링팬이 시공되어 있는데 빈 공간을 채워줘 더욱 세련되게 잘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거실은 베란다 확장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LG 메트로시티의 경우 내력벽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 날개벽을 살린 채 공간을 꾸며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벽 뒤로 수납장을 시공해줘 디자인은 물론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아치 게이트를 활용해 곡선의 미를 살려가면서 공간을 분리해 주었는데요. 중앙에는 식탁을 배치해두고 양쪽으로는 싱크대와 수납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주었다고 해요. 메인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로 디자인했으며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화이트 무광도어로 깔끔하게 연출해 주셨습니다. 싱크대 반대편에는 우드로 포인트를 준 카페장이 시공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는 키 큰 장과 냉장고 장을 냉장고 사이즈에 맞게 키친핏으로 깔끔하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간살 패턴의 중문으로 공간을 분리해 주었네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두 개와 파우더룸, 안방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침실 공간부터 보겠습니다. 방들은 기본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연출되었으며 특히 이 방에는 실링팬을 시공해 공기순환을 통한 냉난방 효율도 높여주면서 디자인적인 효과도 주었네요. 반대편 방에는 베란다 확장 공사를 통해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을 신규로 제작해 주었다고 해요. 맞춤 제작 가구를 통해 실용적으로 변화를 준 모습이네요. 파우더룸은 거실에서 우드 간살 중문을 열면 바로 나오는 공간으로 방과 방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화장대에는 곡선이 들어간 하프장과 간접 조명 거울로 더욱 무드 있게 연출되었으며 화장대 맞은편에는 장을 배치해 수납 공간을 마련해준 모습이네요.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베이지 톤 타일로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거울장과 간접 조명으로 공간감을 살려주었으며 자주 사용하는 세면용품을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게 젠다이를 욕조 끝까지 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에는 욕조가 시공되어 있는데 투명 유리 가벽을 통해 세면 공간과 욕조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 주었네요. 다음은 입구 방들입니다. 입구 방도 베란다 확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확장부에 내력벽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 날개벽 뒤로 수납장을 시공해준 모습이네요. 다음은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은 그레이 톤 타일을 사용해 더욱 모던하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는데요. 샤워 공간 쪽으로는 조적 가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했으며 젠다이부터 조적 가벽 모두 재료 분리 없이 졸리컷으로 마감해져 더욱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LG 메트로시티 46평을 구경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